거의 3m. 와. 이게 녹여서 만든 용접 방식이 아니라 여기가 핵심이네. 아, 손에 앉을 수 있나 보다. 좀 무서운데. 여러분, 저는 오늘 어디 가냐면 울산 FE01이라는 말 그대로 FE 철이라는 카페를 가는데요. 거기에 철로 만든 조형물이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별로 기대 안 하거든요. 저는 그냥 전복 카페 거리에 힙한 카페가 좋거든요.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긴 것 같은데? 와, 엄청 넓네. 우와, 이래서 철이라고? 여러분, 카페는 진짜 넓은 것 같습니다. 주차장도 꽤 넓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 FE01의 모아진 에디터라고 합니다. 오, 여기 FE01의 이름의 유래를 한번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저희 공간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정크아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정크아트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 현대 미술의 장르 중에 하나인데, 저희 보시는 것처럼 저희 작품들이 하나하나가 철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런 철의 작품이라는 유래를 따서 FE는 철의 원소 기호를 담았고요. 01은 첫 번째 공간 해가지고 대표 작가님께서 계속 스토리를 구상하시면서 02, 03 이렇게 뻗어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거 이런 것도 있네? 재밌겠다. 키링 만들기. 이거 나도 할래요. 주말에 다시 와요. 와, 여기 여러분 도넛 꾸미기도 있고 오토바이 만들기? 진짜 이 부렁부렁 오토바이 만들기? 자동차 만들기. 와, 진짜 다양하게 많다. 여기 성인이랑 청소년은 5,000원, 그 다음에 미취아 가동은 3,000원, 울산 거주자나 장애인 경로 만 65세 이상 군인은 할인해서 4,000원, 그 다음에 미취아 가동은 2,000원입니다 여기가 FE01이라는 곳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설명이 자세하게 돼 있습니다. 엄청 크죠? 이제 이쪽 건물은 실내 전시장, 버거 집이랑 연회장, 그 다음에 3층이 루프탑 전망대인데, 이 전망대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면은 관각같이 이 우주선을 볼 수 있대요. 그리고 여기 건물의 2층에서는 햄버거를 먹을 수 있어서 외계인이 만든 듯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카페고, 그 다음에 여기 전반적으로 이 넓은 공간은 외계인 도서관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저기 외계인이 엄청 많거든요. 같이 한번 둘러보면서 구경해보도록 합시다. 여기가 바로 입구인데요. 이게 다 철로 만든 거래요. 배철. 막 가족들끼리 애기들이랑 같이 오면 좋겠다. 여기는 건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는 진짜 탈 수 있다는데요. 이렇게! 아따, 좋네! 가방 내 거야, 이거! 이거 훔쳐갔어! 나 명품 의자 뽑았다. 와, 이번에 구찌! 나 구찌도 뽑았다. 와, 그네도 있네? 아, 떨어지는 거 아니야? 우와! 대박! 보세요. 이게 녹여서 만든 용접 방식이 아니라 이 하나하나의 형태가 다 보일 수 있도록 콜라주 용접 기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진짜 크다. 파묘의 그 일본 귀신같이 생겼어. 거의 3m! 와, 다 다르네. 이게 하나하나 작품이 다 달라요. E.T. 좀 무섭다. 진짜 외계인같이 잘 만들어놨어요. 와, 진짜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와, 진짜 대단하다. 이거 진짜 외계인이 만든 거 맞아요. 이거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한 1억 년 걸릴 것 같은데? 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범블비! 너무 멋있지 않아요? 대박인데? 와, 용이 왜 이렇게 큰 거예요? 얼굴 다 보인다. 와, 여러분, 여기서 가는 길은 로봇 도서관을 반시계 방향으로 돌다가 여기로 왼쪽으로 들어가면 여기 건물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밥을 먹으면 돼요. 아이언맨 있다. 아이언맨 여기 와봐요. 여기가 핵심이네. 여기를 꼭 와야겠네. 아니, 이 궁둥이 너무 사과 같고 귀여운 거 아니냐고. 싸워볼래? 아이언맨, 내가 이길 수 있다. 아, 손에 앉을 수 있나 보다. 좀 무서운데? 아이언맨 손에 앉았어요. 와, 여기서 사진 찍으면 진짜 이쁘게 나오겠다. 와, 여기 영화 세트장 같아요, 여러분. 보면 볼수록 신기해. 여기서 제일 큰 거 발견.
와. 여기 남자애 들어오면 진짜 좋아하겠다. 나 처지는 건가? 안 처지겠지? 아, 에이, 안 처지네. 와, 날씨가 제 찜통이다. 빨리 들어갑시다. 여기 내부가 진짜 넓어요. 넓고 햇빛이 안 들어와서 좋아. 아니, 키링 너무 이쁜데? 이거 봐요, 여러분. 나 이거 사가야겠다. 여기 2층은 대관할 수가 있네? 위에서 막 하나 봐요. 여기는 도넛 메뉴. 와, 나 이렇게 이쁜 도넛도 처음 봐요. 이렇게 도넛이 이쁘게 있냐고. 색깔이 너무 이쁘다, 진짜. 꽃핑크 이거 애들이 진짜 좋아하겠다. 꿈절입니다. 맛있겠다. 아이스크림 중에 제일 좋아하는 돼지바! 냄새도 딱 돼지바 냄새네? 진짜 신기하네. 색깔 너무 이뻐. 이거 좀 봐라. 내가 본 도넛 중에 제일 이뻐. 진짜. 너무 이쁘다. 빛깔이 그냥 영롱하네. 인스타 사진을 이렇게 꼭 찍으세요. 딸기 스무디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어딜 가서는 항상 딸기 주스 먹거든요. 와, 일단 와, 이 가실 정도로 너무 시원해서 좋고, 다른 데는 딸기 맛이 양 맛이 나는 데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양 맛이 안 나요. 여러분, 아이스크림 도넛츠. 아니, 재밌어. 이게 당일에 수제로 다 만드는 거래요. 그래서 그런지 빵이 어쩐지 진짜 부드럽더라고요. 별로 막 그렇게 달지도 않고 괜찮은 것 같은데? 무지개 도넛츠. 비주얼이 약간 파래서 좀 그렇긴 할 것 같은데 한번 먹어봅시다. 아까 거랑 맛이 비슷해요. 빵이 너무 부드러워. 그럼 보여드릴까요? 봐봐요. 진짜 너무 부드러워. 제가 먹어본 도넛 중에 1등입니다. 이거는 과장이 아니에요. 체험장은 주말에만 연다 그랬는데? 열린다. 우와. 우와. 여기 이런 재료들이랑 주말에 수강하는 곳인가 봐요. 이렇게 작가님이랑 직접 같이 수강하나 봐요. 이건 진짜 신기하다.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아, 이렇게 만드나 봐요. 저 손으로 만지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여기 다음에 꼭 와야겠어요. 아, 루따따다. 이게 여기 시그니처 캐릭터래요. 그 아까 키링으로 있었던 애. 잘 전곡했다. 오. 이상한 나라 앨리스. 버거 아저씨, 버거 먹으러 가고. 피버거는 루따따가 우주여행을 하면서 외계인들도 좋아할 수 있는 버거를 생각하며 만든 외계인 수레버거입니다. 2층으로 갑시다. 와, 여기 엄청 이쁘다. 여기서 보이는 게 안녕하세요. 우주선 같아, 우주선. 안녕, 난 두개버거야. 차원이 이렇게 이 전문을 만든 장난이 있어요. 투어 설명하시라고. 와, 냄새부터 맛있어. 아, 빵 색감부터 너무 이쁘죠? 여기 응가까지 돼 있고요. 안에도 엄청 많아요, 양이. 엄청 두껍고. 한 입 먹어보겠습니다. 오늘 힘든 게 다 날아왔어. 패티도 진짜 두껍고요. 야채가 엄청 신선해. 자, 이제 노란색. 이건 이렇게 안에 새우가 있습니다. 입안에서
통통 씹혀요, 새우가 엄청 통통해서. 아니 이거 색깔이 이래가지고 애기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웬만한 수제 버거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맛있네. 여기 대박이다. 와! 3층으로 올라가면은 이 밑이 우수전처럼 광각으로 다 보여진대요. 오! 오 진짜다. 빨리 와봐요. 와 이렇게 넓은 줄 몰랐는데 진짜 넓다. 여기서부터 입구로 들어와서 저 바깥으로 돈 다음에 이 안쪽으로 다시 들어와서 좀 구경하다가 건물로 들어와서 이제 먹을 거 먹고 다시 나오셔가지고 반시객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서 다시 구경하셔서 출구 쪽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솔직히 밑에 다 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거의 반은 다 못 본 것 같아. 진짜 숨겨진 스팟이 많아요. 들어올 때 몰랐는데 여기 또 스파이더맨이 있네. 안녕, 이제 갈게.